안녕하세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16회차 정혜빈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상징인 연꽃에 대해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연꽃은 진흙물 속에 피면서도 물에 물들지 않고 꽃과 열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오탁 악세에 계시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인과 동시에 인연법을 통하여 삼계의 중생을 교화한 데 비유하고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015년 5월호 30페이지 법화경 묘법 연화경 7권 제28품에 성불은 중생에게 교화의 공덕을 베풀 때 가능하다. 최상의 수행이란 진리와 인간을 사랑하는 일인데 진리를 사랑할 때 광명과 만족을 얻고 인간을 사랑할 때 화목과 기쁨을 얻는다고 합니다. 다음 31페이지 한 제자가 아무리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니 책을 읽은들 무슨 소용에 있는가 하며 책을 던지니 큰 스님께서 네 이놈 음식을 먹는다고 다 섭취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음식을 안 먹느냐. 잊어버리는 가운데에도 남는 것이 사여 학문을 이루는 것 아니더냐. 말하고 침묵하는 것,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32페이지 그림이 잘 팔리려면 젊은 화가가 이름 높은 선지식을 찾아가 범민을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지요? 2, 3일 동안에 그림 한 장을 그리는데 2, 3년이 걸려야 간신히 한 장이 팔릴 듯 말 듯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자녀의 고민은 아무것도 아닐세. 한 장의 그림을 2, 3년에 걸쳐서 그려보게나. 그러면 2, 3일 만에 그 그림이 모두 팔릴 것일세. 2, 3일 만에 일을 뚝딱 해치운 사람이 2, 3년의 긴 시간 동안 땀 흘린 사람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는지요. 노력 없이 좋은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도둑심보요. 원인은 만들지도 않고 그저 불상을 믿고 기대고 의지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성가 귀감을 보면 일표일납 여방무루 마음을 단정히 하여 순박하고 올바른 것을 근본으로 삼으면 표주박 한 개, 누더기 한 벌이면 족한 그러한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무엇이 그리 복잡하고 갖추어야 할 군더더기가 그리도 많은 건지 어차피 이고 지고 갈 수도 없는 건데 먼 곳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려면 차츰차츰 표주박도 누더기까지도 버려야 하리라.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도 병세가 날로 악화되자 이름난 명의들이 다녀가지만 차도가 없어 병세는 기프만 가고 대왕은 오히려 강인한 정신력으로 침착하게 주변을 정리하며 사람이란 죽으면 잠을 자게 되는데 살아 눈 뜨고 있는 이 순간을 어찌 잠잘 수 있겠냐며 귀중한 시간을 충실히 보내던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힘겹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수 있도록 하시오.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쥐었던 왕의 유언은 의외였죠.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뿐이요라고 표주박 한 개, 누더기 한 벌의 삶은 얼마나 거침없는 삶인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불설 무량수경 권상에 선의 이상은 미망을 끊고 일체를 있는 그대로 보며 당당하게 그 속에 몰입하여 마음에 아무런 속박도 안 받고 자유의 경지를 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혜로운 자의 길은 마음 안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길은 마음 밖에 있지만 어떠한 길을 가게 되든 결국 종착지는 하나라고 하죠. 종착역도 정거장도 없는 행복은 보람된 하루하루와 감사하는 지금의 그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행복 일궈 나가시길 기원드리며 바른불법, 바른진리 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ARS 060-700-2037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16회차 정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